네, 오늘은 여드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여드름 하면 청춘의 심벌로 생각하죠. 그래서 사춘기 중고등학생한테 남녀를 불문하고 작던 그것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여드름도 있고 또 성인이 돼서 사춘기 때 없었던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인 것 같고요. 흉터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불룩하게 여드름보다는 훨씬 크게 나타난 것도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하는 사례이고요. 귀 뒤편을 지금 사진을 안 찍었는데, 귀 뒤편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가 흉터처럼 보이는 곳인데, 실제 수술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정말 수술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편 모습인데 이것도 이제 치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화농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고 얼굴 전체가 힘들었던 사례고요. 앞서 귀뒤 얘기를 했는데 양쪽 귀 뒤가 심각하게 염증이 생겨 있었기 때문에 좌우로 돌아 누워서 자지도 못했다고 해요. 고개를 돌리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통증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년 반 정도 꾸준히 치료해서 지금은 뭐 훨씬 나은 상태. 그러나 흉터는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흉터가 아주 심하게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진과 글은 염증이 생기기 전에 낭종 혹은 여드름과 같은 피지선의 질환을 치료하는 것과 염증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진이고, 지난번에 사진을 한번 같이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피지선이든 여드름이든 낭종이든 표피낭이든 감염이 되고 난 다음에 치료하는 것은 역시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 알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사실은 사람마다 개개인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쉽게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가 이제 저를 믿어주고 여러 번 치료를 왔던 것이 감사한 일이죠. 이 환자는 여러 군데에 여드름이라고 생각하는 질환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던 여성분인데, 그래도 계속 아주 작은 것들이 발생해서 다른 것을 치료하러 왔다가, 여드름도 제가 치료했는데, 마지막에 영상 를 보여드리겠지만 여드름이 이렇게 그냥 절개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짜서 나올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심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확대를 해서 사진을 찍었고 영상을 찍고 그랬던 사례입니다. 한 두세 군데만 하면 될것 같고 굉장히 많은 여긴 여러 개네. 작은, 겉으로는 잠깐만. 작은, 낭종들이 여기 얼굴, 뺨, 같은 환자입니다. 얼굴, 뺨, 코 있는데, 이런데 발생을 했죠. 이렇게 열심히 짜도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얘는 좀 크고 않는 이유는 이제 나머지는 다행히도 좀 작고. 아프진 거의 않죠? 나오지 않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커다랗, 그리고 뿌리가 두 개로 갈라진 듯한 양상의 여드름 피지 또는 피지 낭종이 이렇게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드름이라고 생각하면 짤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크기가 되면 나오지 않죠. 이걸 좀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생겨 있었던 건지, 피부에 어떻게 들어 있었던 건지 모식도로 그려서, 어쨌든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겉으로 나타나는 피지선이 빙산의 일극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의 내용물들을 적절히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감염이 심해지거나 그래서 응애성 여드름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해가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서 보았던 환자처럼 수술이나 치료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흉터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이 생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약물도 물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지만 약물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약물 또 수술적인 치료 그리고 뭐 일부 레이저와 같은 관리 등을 해서 상태를 개선해 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기 화살표를 보면 화살표 있는 쪽이 피부 쪽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계로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과정 중에 기계로 물었기 때문에 작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 밑에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뿌리 형태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양을 이제 각도를 변형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윗면이 피부 쪽, 윗면이 피부 쪽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선을 표시해 드리는데,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을 피부의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밑에 피지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자 환자의 여드름, 낭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 있는 거죠. 검은색 선이 피부라고 생각하시고 빨간색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이제 겉으로 나타난 부분. 그리고 밑에 뿌리 부분이 이제 커져 있다가 커져 있는 것이고 위에서 아무리 눌러도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이 되면 감염이 돼서 빨갛게 환홍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디 있는지 잘안 보이시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지금 나온 것을 거즈 위에다 올려놨더니 저렇게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있는데,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있다 해도 찾으라고 그러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500배 정도 확대하는 기구가 있어서 확대를 해봤습니다. 이건 1500배까지는 아니고요. 확대하니까 조금 더 크게 보이죠. 이건 사진을 확대해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사진으로 확대한 거 외에 렌즈를 가지고도 확대를 해볼 수 있어서 확대를 해보니까 앞서 환자의 다른 부위에 발생해 있는 여드름의 낭이고 그 낭이 이렇게 돌출되어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크게 확대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아래 위가 바뀌어 있는데 밑에 부분이 표피에 가까운 부위이고요. 아래 부분이 피부 밑에 박혀 있었던 부위입니다. 웬만큼 해가지고서는 짜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게 되고 잘못 짜게 되면 그 이후에 감염이 되어서 고생을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남자 환자를 이제 한 1년 정도 치료를 하고 나서
모습이고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봉합사가 있는 부위인데 이 부위가 염증이 없을 때 치료를 했고 염증이 없을 때 치료를 하니까 크기도 물론 작지만 흉터나 합병증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이 환자의 피부 상태가 화농이나 그 종양 같은 커다란 멍울 이런 것들이 없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환자는 귀 뒤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귀 뒤의 얘기도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귀 피지선이 지나치게 발달해서 고생하는 환자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적절히 치료받지 못했던 것이고 이 환자 역시도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맨 처음 사진이죠. 처음에 이런 상태로 환자가 내원했던 것을 볼수 있고요. 이 환자를 한 6개월, 1년 정도 이제 치료하면서부터 피지선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기 시작하고 제거되면서 염증도 가라앉고 흉터처럼 보이던 것, 멍울이 있던 것, 그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가 쪽에 가까운 쪽을 보시면 그게 실밥을 제거한 후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약간의 흉터는 있겠지만 거의 가라앉을 수 있는 가라앉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한테 일반 약물만 투약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필요하다면 좀더 적극적인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하고도 약 1년 넘게, 1년 반 정도 되는데 꾸준히 서로 신뢰를 쌓고 치료해 볼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진은 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코입니다. 코에 이런 피지선이 발달한 질환이 생겨서 뭐 각종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았던 것이고 바늘 끝에서 지금 바늘이 보이죠? 이 바늘 끝에 피지선이 이렇게 발달하고 압출을 하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역시 시간이 되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많은 피지선 질환 환자들, 그러니까 여드름, 표피낭, 피지낭, 또 이렇게 콧등이나 귀 뒤에 피지선이 발달해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현재 원인을 제거하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안 돼요. 그리고 의사로서도 치료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이런 사례들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